Сергей Васильевич Рахманинов.안녕하세요. 또모 팀장 황예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피아노 배틀에서 음대생들이 참패했었는데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졌어요. We will have a rematch. Okay.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리매치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음대생들 팀에서 특별한 지원군을 모셨다고 합니다. 네, 음대생들 팀 지원군 나와주세요. 음대생들 팀 지원군으로 오게 됐는데 지난번에 참패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제일 핫한 리정혁입니다. 네. 오늘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제가 똑띠하고 가겠습니다. 음대생들 팀에서 지원군을 불렀는데요. 그럼 연주자 팀도 지원군 빠질 수 없겠죠? 지원군 모셔보겠습니다. 브리아디테 바자우스타.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나인입니다. 오늘 배틀을 위해서 아트센터 인천에 저희가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이 아트센터 인천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분들이 다녀가셨던 홀이에요. 그 홀에 지금 디미트리 슈스킨과 유나인 피아니스트 그리고 또모 음대생들이 와 있습니다. Did you see the whole view of this hall? Yeah, I was impressed by the size of this building and the size of this concert hall and especially acoustic and I'm amazed and honored being here. Thank you. 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바로 배틀을 진행해 볼 텐데요. 커진 스케일만큼 배틀의 주제 또한 특별한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레퍼토리 대결인데요. 레퍼토리가 먼저 떨어지는 팀이 지는 룰입니다. 총 3개의 라운드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라운드는 고전음악, 클래시컬 뮤직입니다. 여러분, 고전음악 하면 어떤 작곡가가 떠오르나요? 하모벤. 네, 그 중에서도 베토벤까지 고전음악 작곡가로 하겠습니다. 베토벤까지.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대박. Желаю тебе удачи. Good luck. 네, 그럼 배틀 전에 각 팀의 각오 한 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뭐라 하지? 약간 여기에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저는 안 묻고 민규만 묻는 걸로. 네. 민규가 오늘 촬영 전에 꼭 이겨야겠다고 포부를 말해줬었는데. 아, 이 장만은 꼭 이기고 싶다고. 재혁이 형이 왔으니까 형이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은 자기가 이겨주겠다고 하길래 좀 든든한 마음이 생겼죠. 그것 때문에. Говорит, что вот мальчик говорит, что So I wish you all good luck. I know that you have high chances to win, but we are gonna be also tough and we'll do our maximum. You know. 네, 그럼 이제 연주자분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아이고 열심히 하겠지만 결과는 그냥 끝나면 알겠죠? 네.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순서 지금부터 가위바위보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음대생 팀 대표 한 분 나와 주세요. 가위바위보 하실 분? 네, 그럼 음대생들 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전 소나타 시작해 고전 소나타 아니지. 고전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Really? I didn't know. I didn't know about this. (웃음) 네, 1라운드는 무승부로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라운드 진행해 보겠습니다. 로맨틱. 로맨틱한 불피야. 바로 해? Show me some romantic.